여러분 반갑습니다. 오늘도 겨울 날씨 답지 않게 아주 날씨가 따뜻하네요. 바람도 많이 불지 않고 바람도 차지가 않아요. 또 봄바람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. 제가 화초 올리다 보면 어떻게 베란다에서 그렇게 키우느냐. 자기는 화초만 키우면 다 죽어나간다. 이렇게 하시는 분들, 요거 한번 키워보셔요. 제가 무슨 요거 한번 먹어보세요 하는 거하고 어감이 비슷한데요. 다육이나 화초 키우기 힘드시다 하시는 분들, 이 워터코인, 얘가 워터코인이에요. 지금 보시면 밑에 이렇게 제가 페트병을 이렇게 잘랐어요. 페트병을 뚜껑을 이렇게 닫아두고 이렇게 윗부분만 이렇게 잘라냈어요. 이렇게 두 개를 제가 그렇게 만들었어요. 쉽죠? 아주 쉬워요. 여기다 물만 담고 이 워터코인을 물그 뿌리를 흙을 거의 없죠. 지금 보시다시피 지금 하얀 뿌리가 이렇게 보일 거예요. 지금 햇빛에 반사돼 가지고 잘안 보이지만 하얗게 뿌리가 여기 밑에 다 있어요. 이렇게 물만 채워주면 겨울에도 이렇게 초록초록한 애들을 볼수 있답니다. 물 관리 걱정도 없고 그렇다고 죽어 나갈 걱정도 없어요. 얘들 물론 흙에 심어도 되지만 얘들이 워낙 이름 자체가 워터 코인이잖아요. 요 잎이 코인처럼 동그랗게 생겼다고 해서, 그리고 수생식물의 식물이라고 봐야 돼요, 얘가. 그래서 물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요런 데다가 구멍 없는 수방 같은데 이렇게 키우시면 참 좋거든요. 물 관리 안 돼서 거기가 이제 화초들 실패하는 경우가 많아요. 얘는 그런 걱정은 없죠. 또 이렇게 건조한 이게 창틀 햇빛이 살짝만 비춰주는 창틀 정도만 해도 충분히 예쁘게 자라줄 수 있는 아이라, 창틀 위에 이렇게 나란히 올려놔도 예쁠 것 같아요. 여러분들 화초 키우기 힘드신다 하시는 분들 요 워터코인 한번 키워보세요. 얘가 아주 사랑스러워요. 다른 분들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색감도 연두연두하니 너무너무 예쁘답니다. 크게 어려움 없이 키울 수 있는 아이라, 화초 키우기 힘들다 하시는 분들 한번 키워보셔요. 지금 햇살에 비친 모습이 참 예쁘죠? 따스해 보이죠? 저는 이 겨울에 이 따스한 느낌, 그리고 뭐물 주고 물 때문에 뭐 냉해 입을 걱정, 그런 걱정 없어요. 창틀 정도의 환경이면 충분히 키울 수 있는 아이예요. 겨울에 초록초록 참 보기 힘들잖아요. 꽃도 보기 힘들고. 그런데 또 화초 키우기 힘들어 하시는 분들, 요거 한번 도전해 보세요. 충분히 이쁘게 키울 수 있거든요. 누구나 키울 수 있는, 식물이랍니다. 그리고 얘가 봄부터 가을까지는 밖에 그냥 내놓으면 무한 번성하는 아이들이에요. 얘가 무한, 번식하는 애들이라. 또 이렇게 저는 그 중에서도 옆에 거좀 잘라다가 이렇게 실내로 들였어요. 이게 페트병으로 이렇게 제대로 보이시나요? 밑에도 쬐끄만 새 잎들이 올라와서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요. 이렇게 두 개로 만들었답니다. 두 개로. 밑에 잎이, 그 줄기가, 뿌리가 엄청 무성하죠. 여기서 다 새잎들이 올라오면 점점 더 풍성하고 더 이뻐지겠죠. 여러분들 한번 키워보세요. 워터코인 도전. 오늘도 감사합니다.